바다 싹다 보이네요. 아, 뷰 진짜 좋다. 롯데 시그닐 포커스 가지고 날씨 때 완전 다 망쳤는데 진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다. 이게 진로 한 병 더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 여자 코짱입니다. 우하. 오늘 강아리로 왔어요. 지금 탱캉스라러 왔어요. 더 웨이브 펜션이라는 곳에 오늘 하루 1박 할 거고요. 그리고 강아리 횟집에서 회랑 그리고 맥주 한 잔 마실 거예요. 나중에 봐요. 안녕. 저기 강안대교. 귀엽죠? 그러니까 일몰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전이 집에 있는 건물에 제 더 웨이브 펜션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지네집이라고 해서 오늘 저쪽으로 갈 거예요. 엘리베이터. 와, 여기 통유리로 되어 있네. 해수자 다 보여. 비밀번호는 전화 알려주시더라고요. 어? 아, 전화 틀려. Nope. 아, 됐다. 짠. 아, 해변이 다 보여. 대박. 해센터 옆에 있는 건물인데, 와, 이쪽에 펜션 있으니까 파도 싹 다 보이네요. 아, 뷰 진짜 좋다. 내 얼굴이 역광이 되더라도 광안리를 제가 품은 느낌이 드네요. 수영하고 싶은데 수영복을 안 가져왔어. Nope. 날씨가 진짜 좋아가지고 부산을 거의 장마가 3주 동안 있었거든요. Nope. 그래서 저번에 제가 롯데 시그닐 포커스 가지고 날씨 때 완전 다 망쳤는데 오늘 더 웨이브 와서는 진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최고. 오늘 저녁에 노래를 좀 불러야겠습니다. 제가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더 웨이브 전에 마이크가 있어요. 아아 마이크 테스트. 아 샤워실이구나. 깨끗하다. 잘 돼있다. 여기는 작은 화장실. 여러 명 있으니까 화장실 두 개라 좋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해를 가려서 3층에 진해집을 할 거예요. 수출도 친구한테 쓰담쓰담 해줘야겠네. 좀 할 거예요. 아, 이모. 네, 맛있다고 해가지고 코스 괜찮다고 하더라고. 네.
나 이게 4만 원짜리. 당장 뜨거운. 예, 진로 한 병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금 미역국보다 조기 미역국 좋아하거든요. 가자미 구이. 간을 두 개 더 사용할게요. 하나 하나씩 한 잔 주세요. 아 너무 이쁘다 오늘.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짠. 아우 달달합니다. 잔이 크니까 소주 많이 들어가네. 과자미 진짜 좋아해요. 간장에다가 소금 찍는 거 따뜻해서 찜질 가는 느낌이다. 저녁이 좀 쌀쌀한 것 같아요. 또 올렸다. 이게 징그럽긴 한데 보기는 엄청 맛있어요. Nope. 캐고는 맛있다. 제가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해산물의 젤리. 완전 꼬들꼬들 달달하면서. 아 여기 초장 맛있네. 낙지가 나왔습니다. 낙지는 한번 이렇게 건드려줘야 됩니다. 아 붙었다. 먹을까? 칼을 계속 물어. 줄돔이랑 호랑입니다. 줄돔이 생선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풀어줘서 양이 많은 편이네요. 맛있네요. 회는 호랑입니다. 우럭을 좋아하는 이유는 식감이 탄탄해서 너무 좋아요. 우와. 색깔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식감을 약간 의심을 했었는데 오 맛있네요 얘가. 와 회가 맛있네요. 놀랬다. 초밥용 밥이 나오는데 이렇게 작게 나온 거 처음 봐요. 진짜 귀엽다. 귀여운 해석을 고추냉이를 넣고 불도물을 넣어가지고 간장에다. 삼촌이 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추냉이도 있거든요. 이거 좀 섞어가지고 맛있다고 어릴 때 알려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회를 좀 많이 먹었어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뷰가 너무 이뻐요. 조망대입니다. 이거 두 개만 먹으면 배칠가지고 안 칩니다. 이모, 네. 아, 저 이거 회 좀 물어봐도 돼요? 회 맛있어서 그러는데 아, 오전에 포뜬 거예요? 아니면 좀 아니 지금 바로 뜬 거예요. 아 사실은 제가 하루에 먹으라면 약간 투명해서 색깔이 회가 진짜 맛있어요. 와 깜짝 놀랐어. 혹시 산초나 방아 있나요? 네. 저는 방아 좋아하는데 방아 없다고 해서 깻잎을 넣겠습니다. 산초. 짜잔. 예쁘죠? 잡기. 잘 먹고 나왔습니다. 코스랑 회가 별로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회가 진짜 맛있어요.
꼬도꼬도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 겁니다. 이제 퇴주를 할게요. 안녕. 아, 광안 예쁘다. 광안대교 다이아몬드 브릿지예요. 아, 마이크 테스트. 음원 때문에.